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타가 방탄의 팬이 된 이유를 밝혀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9일, 빌리진 킹이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려서 팬들과 방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빌리진 킹은 올해 78세로 윔블던 대회 20차례 우승을 포함해서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무려 39차례 우승한 세계 여자 테니스의 전설입니다. 빌리진 킹은 평생 여성 인권 운동에 헌신하였으며, 지난 1973년 바비 릭스와 세계 성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빌리진 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BTS의 팬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지난해 5월 뉴욕에서 열린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던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빌리진 킹의 글을 본전 세계 많은 방탄팬들은 전설적인 테니스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그녀가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녀가 방탄의 팬이 된 이유에 대해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빌리진 킹이 예전부터 방탄 관련 소식에 트윗을 올려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빌리진 킹은 지난해 5월 8일 방탄 슈가의 LA 다저스 경기 관람 기사에 어젯밤 윤기가 다저스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어요. 또한 일주일 뒤인 5월 15일 방탄의 ABC 굿모닝 아메리카 출연 소식에는 굿모닝 BTS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2월 방탄이 새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기사에는 BTS가 뉴욕을 방문해서 너무 좋아요 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테니스의 전설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빌리진 킹이 방탄의 오랜 팬이라는 사실에 팬들이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